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메뉴판에 있어요. 자영입니다. 네. 이제 어디 가죠? 숙소, 저희가 잡아놓은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모지 튜브. 딱 맞았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자. 습하다. 더워, 그리고. 아니요. 100m 가서 좌회전. 얼반 동기. 야. 어. When you leave, you just need to leave your key card on the reception desk, okay? 이거야? 이거? 사이드폰에는 3 넣으면 맞겠지? 응. 넣네 그래도. 와우. 여기는 호텔이죠. 아. 여기는 불가리였어. 미안. 이래요, 여보. 와. 도착되셨습니다. 아, 에어컨 거기 있어? 에어컨 이거 락돼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뭐 락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안녕하십니까, 모지튜브입니다. 우리는 우체국에 가고 있습니다. 우편을 붙이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편지입니다. 내용은 프라이버시입니다. 위에 있는 물한테 주고 나올 거 그랬나? 아, 그러게? 공짜로 줘도 안 먹네? 잠깐만, 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에 이돌이다. 저거 뭐야? 뭐?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 숙소 근처에 정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 그리스가 정교회 공모장이니까. 날라가셔야 돼. 어휴. 매한 11시. 11시 방향. 어, 깜짝이야. 죽었어? 고양이야. 자고 있는 거지? 어, 그래. 반응은 빨리 해줘서 고맙다, 야. 어떤 개나 고양이들은 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소리인데도 가만히 있어. 어버. 여러분은 지금 폭력 아내를 보고 계십니다. 팔. 여러분, 여기 제가 안 보여줘서 그렇지. 여기 피멍이. 이러면서 웃으면서 밥 먹듯이 하면 돼요?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고요. 아니라고 하고요. 어, 벌써 여기 땀이 많이 났어? 어, 더워. 어우, 진짜 여기가 습하네.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 생활에 뭐랄까 젖어들어서 라고 할까? 여보, 그 머리 감거나 샤워 한 다음에 세수나 머리 헹굼 정도는 생수로 해? 아니? 안 하지. 어느 순간부터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처음에 그거야. 터키 갔을 때는 막 했거든. 마지막 해안물도 정수물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말해. 이게 뭐랄까. 아유, 여기 유럽 사람들도 수돗물까지 먹고 사는데 뭐. 여보, 이 짬바라는 게 막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부겨진 걸. 약간의 불감증처럼 안전 불감증. 이건 뭐야? 비둘기인데? 아니 근데 이거 피존 비둘기 깨끗해. 이거 저 안에 있는
아니 여기 셋 하시는 분 앞에 계서 고기를 드시고 계신데 왠지 비둘기 피존. 아니 근데 저 뭐 우리 안에 있는 피존이 깨끗해. 털이 엄청 하얗고. 식용용인가 보다. 근데 저기 보면은 전구에 불 켜지면 가야 돼. 저기 판이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어? 깨진 거겠지? 응. 아, 저기. 아, 야, 야. 에프카리스토. 저기서 방금 그 엽서를 붙이고 왔는데, 네. 1유로만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보통은 나라별로 요금이 다른데, 1유로만 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그냥 1유로만 내고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유로만 1유로짜리만 붙여서 그냥 이런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고 어디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높은 요금을 몇 번 물어봤는데 높은 요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어디로 보내도 문제 없다고 1유로짜리 그냥 스탬프 붙여갖고 여기다 넣든지 자기한테 갖고 그치. 오면 된다고. 왜냐면은 근데 나라라든지 이런 거 확인도 안 했어. 갑시다. Let's go. 네. 우와, 빨간색인가? 여기서 부르면 안 돼? 여기다. 여기예요? 아주. 맞아? 여기 저거 봐봐요. 여기 맞아요? 맞는 거 같은데? 그거 치킨 스플라키나 포크 스플라키나 그런가요? 그래요. 나왔습니다. 이 포크 스플라키. 약간 치킨. 위드 피타, 예, 위드 피타. 레어로 싼 거. 이 피타가 약간 이스라엘에서 먹은 거랑은 다르게 조금 두껍습니다. 파이 같은. 파이 같은 스타일. 이거는 치킨. 수블라키 위드 피타입니다. 품평을 해주십시오. 응? 저는 오늘 뭐지? 기로스라고 하는가? 많이 맵게 먹어봤는데. 여기에서? 이게 가장 대중적인 약간 팔라펠 같은 저렴하면서 보통은 3유로에서 3.5유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파이 정도 되는 빵 안에 소스를 넣고 요 수블라키 꼬치구이로 한 뭐 치킨이나 우와. 포크 같은 것을 네.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거짓 뺐거든요. 감자칩을 건 이 정도 있어요. 아, 거의 자그마한 감자 하나 이상? 이렇게 토마토랑 고기 같은 거, 소스, 양파 이런 같이 고기 있습니다. 엄청 네. 이렇게 그래서 대중적으로 먹기 편하고 맛있습니다. 저렴하고 물론 여기 유럽 기준으로 저렴하고 이렇게 음료까지 시켰을 때 12,600원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손님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를 앞으로 보내고 맛있습니다. 모자를 잊어버렸습니다. 핸드폰 잊어버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모자를 잊어버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유럽에서는 치매치기도 많은데 이게 우리가 물건 소재를 항상 한시라도 눈에서 떼지 않고 있어야 되고 항상 묶어놔야 돼. 항상 카라비너에다가 뭐가 됐든 잊어버리기 싫다면 잊어버리기 싫다면 여기다가 카라비너에다가 체결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예전 같지 않아. 아니 항상 여기다가 모자를 거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빠져요. 근데 그래도 건 거야 오늘.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그 수블라키 먹을 때까지만 해도 있던 모자가 없어진 거죠. 아니, 근데 잊어버리고 아무 문신체만 봤는데 가게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고양이가 아니, 뭐 10m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10m도 아니야. 아니, 그래서 거 아니면은 어떻게 가다가 제가 아니 모자는 또 사면 돼요. 근데 제 정신 상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건 꼭 찾고 싶다 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게부터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찾기를 시작해야겠죠. 야,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저 공간을 한 몇백 미터 떨어져 갖고 그거를
잊어먹은 걸 발견한 것도 아닌데. 와,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저건 뭐야? 어? 고양이 새끼? 어. 아, 뭐, 가자, 가자. 아, 이게 고생값이 더 든다. 아, 가자. 힘들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쓰던 모자 3만원짜리인데, 아내가 사줬는데, 그래서 더 찾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럽 이제 초입이잖아요, 그리스가. 근데 지금 이렇게 잊어버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이제 서유럽이 이제 필요한 적당한 이제 긴장감이 더욱더 방비를 철저히 하겠다, 네, 라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갑시다. 네. 무조건 모든 건 다 잠궈. 뭐 잠그고 철사를 묶고, 응? 카라비너 하고. 카라비너를 조금 더 활용해야겠어. 조금, 조금. 아, 프랑스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프랑스는 일단 파리, 올해는 못 있습니다. 3일 정도. 네. 일단 랜드마크를 찍어요. 에펠탑, 개선문, 그 다음에 몽마르트 언덕 갔다가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여보, 400년 만에 마리 앙투아네트 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 아, 일반인들한테? 올해. 그리고 그 미술관. 이렇게가 목표입니다. 그 근데 지금 프랑스 괜찮나? 쓰레기 엄청 냄새 난다는데. 그 마카롱 아저씨가 마크롱은 저기 들어. 이제 안 바뀌는데요? 외국에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를 지켜서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널 때는 촬영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뭐 경찰서에 가든지 경찰이 출동해서 봐서 상황을 가장 쉽게 파악하고 일을 처리를 도와줄 수 있게끔 우리 여행자들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건널 때는 이렇게 촬영을, 네, 잘생기고 예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찍기보다는 이렇게 전면으로 해서 고정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 세스케플테키니 스이센시마스. 하이.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조. 도조 요러시쿠. 아, 마트에 들렸다가 숙소 갈까? 마트? 어. 이게 이 검정 모자에 비해서 안 낀다. 그치? 너무 예뻐. 청도 괜찮지? 아니면 색깔 다른 거 해볼 거야? 흰색? 그 색깔 흰색밖에 없어. 해봐. 우리는 모자를 샀습니다. 커플룩 모자. 커플캡. 인디아나 존스와, 아, 황디아나 존스와 김 레이더. 예. 본격 출동. 예. 한번 셀피 찍을래요? 어, 어때요? 엄청 날씬해졌다. 예. 오늘의 행선지인 이곳 어디죠? 아이오스 디미트리오스 성당에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감성 좋아하죠. 저 비둘기 봐. 저 비둘기 맞아? 여보. 응.
안녕하십니까. 모지 TV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네. 어디죠? 이름 아이 아이 유튜브는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아니 유럽도 기록적인 폭염을 막 겪고 있잖아.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가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비상합니다. 비상.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맞아. 여기도 예쁘네. 여기 너무 예쁘다 이샤. 그냥 여기 그리스 골목골목이 그냥 이쁜. 뭐야? 어허. 부럽다. 아이야, 너 왜 그러고 있냐고 걔? 뭐해? 아니 내 신발에 자르시면 포토그래피 행행 행행 안녕. 여기 너무 예쁘다. 뭔가 찍어주세요 이거. 떠나는 날입니다. 네, 데살로니키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죠? 불가리아. 네, 불가리아로 갑니다. 네, 불가리스 아니고요, 불가리아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에 가볼까 합니다. 레프코스 피르고스라고 해서 화이트 타워라고 합니다. 네, 바닷가에 있는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옛날 감옥으로 이용됐던 곳이에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비가 와서 여기를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처마들이 있어서 비를 안 맞고
카페가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것도 괜찮다. 어? 카페? 어. 자리 있어? 뭐야? 너 뭐 컵 너무 조그매 보이는 거 아니야? 안 보여. 레스큐. 아, 이거 레스큐. 이거 레스큐. Yeah. 비록 오늘 날이 많이 흐리지만 유럽의 거리를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보스. 안녕하세요. 팁택톡. 예? 여러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에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을 지나서 예, 화이트 캐슬 맞죠? 아닌가? 화이트 타워. 오늘 날씨가 좀 약간 흐리긴 한데 이 바닷가가 바로 인접해 있고 포트입니다. 포트 저기 멀리 보이는 하얀색 원형 서해 바다 같다. 약간 냄새가 냄새 색깔도 많이 난다. 여기 보이는 광장이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엄청 가까이 왔는데. 찍으니까 엄청 조그매 보인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배고파. 이거 배고프지? 나도 배가 고프네요. 어? 잠깐만. 뭐? 뭐? Say something? Yeah, hi. Yeah, hi. Thank you. 뭐 thank you라고 해야 돼? 아, okay. YouTube channel. Yeah. Right here. Yeah. 여기 이사장님께서 이거 공짜로. 우리 공짜로 이거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셔갖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 받고요. 청구해달라고 하시면. Right, your name here? 예. 또 follow me. 팔로우 주시네. 한번 주세요. 너무 감사하시네. 이 가게입니다. 여기 해변가에서 조금 들어와서 여기 이 가게 너무 친절하시고 공짜로 해주신 것도 지금 너무 친절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Thank you. Thank you. 저는 이제 아까 왔던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입니다. 조금 그리고 허브 여기 오른쪽도 예쁘다. 허브 여기 서봐. 우리는 점심거리를 사러 왔습니다. 세 번째 오나? 맞지? 세 번째 오는 가게에 또 들어가서 있어요? 몰라. 돼지랑 치킨 수블라키 위드 피카 두 개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Hello. 여기 엄청 맛있는 수블라키. 저거 진짜 맛있습니다. 포크 수블라키. 네. 엄청 그리고 깔끔하게 유리 보세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엄청 청결을 유지하는 네, 청년입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Yeah, in last, Why so little day you stay here? Yeah. World travel in the world. Yeah? Yeah, travel in the world.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ee you soon. I hope to see you soon. Thank you very much, my friend. Yeah, yeah, yeah. It should upload to YouTub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day. Thank you. 우리는 여기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자를 먼저 먹어야 돼. 감자를 이렇게 털자. 감자를 이렇게 털어내는데 양 보십시오, 여러분. 야바. 어때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뭐지, 튜브. 먹습니다. 코디도 맞췄어요, 뭐. 커플로다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 가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불가리아 행 버스를 탑니다. 네. 바로 오른쪽. 정면으로 보면은 왼쪽. 예쁜 산책길, 뒤로 돌면 성당. 아니 뭐야, 다른 소리 안 탔는데 지금 죽어가지고 죽었어. 뭐? 응? 이게 말이 돼? 응? 뭐? 사실 다른 소리 안 탔는데?